맞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다시. 조금 싸네요. 싸네요. 가요. 가요. 2대0으로 디엔스 브라. 전 나오면 세 번째예요. 와, 또 썼어요. 네. 자, 게다가 무릎 선수는 팽을 골랐는데 끝을 네. 받고 온 지크린 그리고 DRX 무릎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디아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오 손패를 먼저 보여주고요. 자 기상킥. 네 찍고 강하게 들어와요. 네 이걸 미리 반격. 하지만 여기에서 패닝. 이거 이러면 벽에 몰았기 때문에 리디아 입장에서 조금 더 압박하고 나락각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딜캐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릎 선수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카메라 돌려가지고 격각이 달라졌어요. 웰바운드. 근데 이거 애매해요. 우와 상선각 잘 때렸네요. 옆벽까지 네. 때릴 수 있는 이 커버 능력. 아보름발까지. 자 레이지 거의 꽉 찬 상황에서 받았기 때문에 역전 찬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레드 찬스를 봐야 되냐. 잠깐만 이거 자 살짝 미스가 있었죠. 네 하지만 이거 질체나 제기 한 방이기 때문에 찍고 근데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답변 타이밍. 단편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원에서 나갈 때도 있는데 백드시 했다가 저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도 경기를 리드하는 흐름 자체가 무릎 선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네. 벽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자 여기서 한 번 더 밀어주고 원잭 다시 거리 싸움이 시작된 양 선수 원으로 끊습니다. 치크린 이게 보기에는 맨 중앙에서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한쪽이 벽이 금방 몰려나가요. 원포. 네. 월바운드 노립니다. 자 이거 센데요. 이거 센데요. 일단 레이지를 받긴 했는데 여기서 하나 중단이고요. 제기차기 끊었어요. 네. 하지만 한 방 더 용모에서 흘려서 자 이거 센 콤보 때리고 용모 1탄 레이지 하트. 자 이거 체력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체력 좀 애매하기 때문에 남을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저 체력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레이지 하트의 데미지. 와 이걸 다 계산을 했군요. 무릎 선수 대단합니다. 아 여기서 역전을 했어요. 네 남을 줄 알았는데 안 남네요. 정교한 콤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소점 코킥까지. 도대체 뭘 보고 소점 킥을. 기세 싸움인가요? 야 쌍성각으로 표공 시키고 악천고까지. 스웨이킥 하지만 같이 맞아서 데미지가 줄었습니다. 이러면은 네 질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레드 빨리 뻗었는데 예. 왔으면 맞았겠지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다마자라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자, 두 선수 모두 역전극을 한 번씩 보여줬습니다만 4라운드는 무릎 선수의 3라운드 무릎 선수의 승리. 그렇죠. 손을 네.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반격 준비도 하고요. 와 커킥. 지금 무릎 선수가 보면서 파악한 게 하단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걸 많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소점 코킥에 이어서 그냥 코킥까지 네. 계속해서 과감한 수를 던지고 있는 무릎 선수인데 이 리턴 값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무릎 선수 지금 압박이 굉장히 거센 게 팽도 안 치고 앞뒤 하고 있습니다. 아 정면 싸움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리디아가 이런 식으로 기술로 밀고 들어오면 그걸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횡이 필요한 건데 자, 중단! 네. 중단! 레드! 네. 여기에서 레이지 드라이브! 중단 박치기 프레임이 이득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저 레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짠손이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서 무릎 선수도 몰아붙였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원잽으로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가젤 원잽이 많다. 가젤로 해결하고요. 이거 무릎 선수가 지금 특이한 게 원잽 웬어퍼를 많이 썼는데 원래 많이 썼는데 지금 리디아가 가젤을 몇 번 보여주니까 원잽조차 아끼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어휴. 자 벽으로 먼저 모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단... 리디아가 공세인데 자 카메라 돌리고 어느새 중앙으로 나오더니 다시 원잽으로 굳혀주는데 원투가 풀리면 다시 한번 가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가도 카운터! 자 이러면 벽으로 가야죠. 자 최대한 그리고... 벽으로 바닥 하늘을 성공해줍니다. 용보! 네 여기까지 중단! 1타가 안 맞았네요. 원투? 대치 중. 이럴 때일수록 벽에 몰린 사람 입장에서 카운터는 됐어. 네. 그렇죠. 그렇죠. 부딪히는 거죠. 하지만 네. 제기차기로 흐름을 끊어주고 이제 남은 시간은 15초. 이럴 때 커킥을 할 때 맞으면 게임이 끝났는데 오! 자 수박 깨기 여기에서 이어진 기상킥. 지쿠린도 아직 밀리지 않습니다. 보통 저기서 웬어퍼를 하는데 네. 지쿠린 선수 웬어퍼를 안 쓰고 그냥 기상킥을 썼어요. 양단파 1타에서 확인해주려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가타까지 들어가고 카운터. 와 계속 무섭게 몰아치네요. 무릎 콤보 다시 한번 집단 되들어가고 분파를 밟으면서 벽 하나 이제 바닥 하나 남았습니다. 자 벽 잘 들어갔네요. 네 뱅쳐서 디테일하게 아, 저게 축을 안 맞춰도 콤보는 들어가겠지만 네. 그 다음에 방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체력 얼마 없는데요. 지크린 제기차기 막았습니다. 아예 내밀 생각이 없어요. 네. 네. 저거를 노리고 있었네요 무릎 선수가. 그렇죠. 잡기 네. 이거 잡히면 여기서 위험해요. 자 이거 바닥 깨지는 잡기이기 때문에 양잡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잡기 다시 한번 잡기 걸어주고 네.
이제 원잽을 안 내밀고 있기 때문에 네. 원거리에서 뭘 할지 모르니까 또 치쿠린 선수가 턴이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또 리디아 입장에서 답답한 게 하단을 때리고 싶은데 제기차기 발동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 걸리거든요. 그렇죠. 뒤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웨너퍼 드디어 웨너퍼 아 사거리를 좀 노려줘요. 자 이거 아프진 않지만 들키면 됐고 원쓰리 네. 어, 월바는 안 되죠. 거리가 네. 멀었습니다. 월바 들키기가 좀 아프긴 합니다만 어 근데 리턴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흘려지면은 위험하고 자 밟나요? 밟고요. 이번에 추가 콤보 어떻게 될까요? 아 용보 들어갑니다. 아 거리가 멀죠 이제? 네 빙그르르 3타까지 있어요. 네 사고 3타 3타까지 있어요. 사고 배제했다가 난리 날 수도 있고 막았다가 난리 날 수도 있고 이게 슬슬 쓸 수도 있어요. 네 슬슬 시간은 이제 5초 4초 남았네요. 레드 아 어 잠깐만요 시간 아! 아예 끝낼 수 있는 데미지를 전해줍니다. 네 저건 레이지아스 발동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발동하다가 찍혔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대1로 앞서가 치쿠린 중단 계속 치워두고요. 지금 아직까지 갑을 와 허브 커킥 자 커킹 나오면서 벽으로 밀고 어이 아 콤보 약간 아쉽죠. 네 대시가 좀 깊었네요. 하지만 커킥 자, 다시 띄웁니다. 이거는 벽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밀어주고 다시 벽 중단 압박 레이지를 줬고요. 야 창산학습 짬발 이럴 때일수록 원잽 웨너퍼 그리고 제기 질체 운영이 빛을 발할 텐데 오 카운터 이러면 마지막까지 갑니다. 무릎 선수가 오히려 포인트를 얻어가면서 유리해진 상황. 자 깨지는 바닥은 더 이상 없습니다. 넓은 아, 전진에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허버가 그럴 때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제자리 코킹이 터지고요. 이게 질체 다음에 제자리 코킹 많이 봤는데 호밍이 다음에 잘 모르거든요. 질체 이제 이거 다음 질체 질체 아껴뒀던 질체 지금 두 번 썼어요. 제기 자 진군이 나왔고요. 네 딜킹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단 오유 자 이거 월바운드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각이라서 그걸 네. 치쿠린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 월바를 아까는 전투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다 맞으라고 깔 수도 있는데 체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수 있기 어려워요. 아 그래도 벽광 만들고 하단 아, 늦었어요. 네, 이거 좀 반응이 빠른 기술이거든요. 네. 자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됐나요 치쿠린? 질체 맞았고 레이지 여기에 마무리 자 결국 광동 프릭스 체매망을 만들 두고 있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채망 선수가 썬더 이펙트 쓸 때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자 경기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둘 다 같은 속도의 훅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썬더 이펙트 귀칼까지 나오고요. 자 귀칼을 치니까 그대로 딜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기술 시저스까지가 어떻게 보면 녹티스를 대표하는 기술인데 그걸 방어하면서 킥훅이랑 크레센트 훅으로 타이밍을 재는 거거든요. 네. 방금은 콤보 시동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타수를 우려했습니다. 이걸 그렇죠. 맞을 줄은 몰랐다라는 건데요. 중거리에서 어쨌든 지역을 장악하는 기술이 시저스거든요. 그 시저스를 필두로 막아준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웨너퍼로 견제를 해주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거든요. 자 시저스 밀어붙이는 무릎이고 그걸 받아치면서 다시 밀고 있는 녹티스 체배망 이 싸움에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시저스를 카운터라는 순간 무릎 선수가 말린 거거든요. 네. 크레센트 아 훅으로 그리고 하단을 막았습니다. 스탠스를 한 번씩 긁어봤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두 선수는 타임오버 매라운드마다 각오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킥콕 맞습니다. 어쨌든 무릎 선수도 그 상황에서 크레센트이나 킥콕을 노릴 수도 있고 스매시도 네. 노릴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앞뒤 싸움에서 뒤로 빠지면서 킥카를 썼어요. 네, 일부러 시간까지 다 쓰는 콤보를 만들었고요. 넓은 필드로 오게 되면 스티브도 벽으로 보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이랑 다른 점은 스티브랑 상대하는 선수들은 60초를 다 써요. 네. 그 60초를 다 썼을 때 스티브 입장에서 킥쿡이나 크레센트의 카운터가 안 나면 굉장히 답답해지거든요. 그러게요. 자, 다시 한번 썬더 이펙트를 심어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썬더 이펙트를 깔아주면 다시 한번 그러면서 하칼이나 악마발을 긁어줄 수 있거든요. 둘이 이렇게 약하게 긁는 하단들을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썬더 이펙트를 깔아놓으면서 하단을 쓰기 위한 빌드업이거든요. 네. 시저스 다시 한번 이럴 때 무릎 시저스 다시 한번 크레센트 웨너퍼 킥쿡 벽으로 밀면 스매시랑 더치 스매시를 잊어낼 수 있는데 아 썬더 이펙트 한번 다시 한번 녹마찰 안 밀리고 있어요. 야, 같이 붙어서 싸워요. 같이 붙어서 빠져나가는 반식이 레드소니팡이 있긴 합니다. 자 썬더 이펙트가 다시 한번 터집니다. 2대0으로 앞서간 체드메와 지역 장악 자체가 시저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밀기가 쉽지 않은데 오다마자 크레센트이나 킥쿡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시저스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킥카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언젠간 나온다. 그렇죠. 와, 오히려 킥쿡으로 밉니다. 그래. 이러면서 벽으로 보내고 투원 파르메룡 들어갑니다. 이번에 반피 스매시인가요? 벽 앞에서 모십기. 일단은 모십기로 천천히 갔어요. 하단 다시 한번 와 눈앞에서 콤보 이러면 모십기 가나요? 그러면서 웨너퍼 위주로 할 텐데. 네. 무릎 선수가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시저스나 키카를 잘 써야 되거든요 이제요.
자, 또 밀어요. 무릎 선수 몸으로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 임팩트 쓰다가 킥쿵 맞으면 난리 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단. 여전히 이 하단을 넣는 것에 대해서 무릎 선수도 앉아있는 상태로 보여줬죠. 그렇죠. 다시 한번 썬더 임팩트 1차씩 액션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황. 그렇죠. 무빙을 조금씩 아껴주고 있고. 썬더 임팩트 농마찰로 깔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기계왱 외너퍼로 다시 한번 그 방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서 여기 조금 더 밀리면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몰리지 않게 시저스로 또 때려줘. 오! 와, 이거 쓴 건가요? 자, 이거 시저스 미스였다면 일단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저스. 여기서 키칼이나 썬더 임팩트가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키칼 맞진 않았고요. 이때 키쿵이나 크레센트 카운터 낼 수 있을까요, 무릎 선수가? 그러게요. 체력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때리지 못한 무릎. 다시 한번 시간은 이제 15초 안으로 접어듭니다. 버터를 웬만해서는 안 누르고 있어요, 최병 선수가. 아, 대신 붙어요. 하단. 아, 이러면 여기서 콤보가 끝나지 않지만 시간이 거의. 외너퍼. 농력장 쓰나요? 농력장. 어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간. 2대2까지 쫓아가는 DRX 무릎. 결국 킥쿡에 카운터 났기 때문에 조심해서부터 누르는 거거든요. 예. 썬더 임팩트 한번 장전을 해뒀고요. 이거 밑으로 왼발이 만약에 흘려지거나 크레센트 쪽에 카운터라면 이제는 끝이거든요. 이번 하단 하카를 돌려주고 다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점점 하단 쓰기가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을 꺼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흘려지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썬더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요. 키쿡이나 크레센트 거리를 계속 재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자, 외너퍼 심어두고 조금씩 전진 압박을 하지만 여기서 시저스가 통합니다. 와라. 야, 썬더! 킥칼을 이제 한번 노릴 수 있는데 그 타이밍에 무릎 선수가 맞게 되면 카운터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뒤로 빠지고요. 원재 뒤로 빠지고. 자, 이 타이밍들이 카운터가 어긋나는 거리입니다. 지금 40초. 뜨지 않고 양 선수가. 네, 뜨지 않고 계속 긁어 먹으면서 인내심의 싸움. 일단은 재배망 1점 가져갑니다. 네, 17프레임이기 때문에 1타를 카운터 넣었을 때 전타가 확정인데 그 타이밍까지 피칼, 썬더 임팩트, 하칼 조심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시저스도 좋지만 이제 허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릎 선수가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그렇죠. 있죠. 어쨌든 횡신 도는 건 제기로 통제해줄 수 있고 결국 라이트닝 임팩트를 통해서 와우! 아, 여기에서 외너퍼 건졌습니다. 그렇죠. 콤보! 그러면서 체제 데미지 콤보 넣어주고요. 네, 선풍과 콤보에 이어서 이제 다시 거리를 재야 되는데 그렇죠. 무한매매서의 문제 무릎 선수가 이런 식으로 굳혀나가면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하단칼을 쓰면서 악마발이나 라이트닝 임팩트 이게 결국 빌드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원잽으로 굳혀서 여기서 백대시 했지만 하단이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사로 긁어주고 제기로 한번 통제해주는 모습. 자, 근데 아까도 나왔던 실수지만 이렇게 창이 닿지도 않으면 딜캐가 너무 세게 들어가요. 그렇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시저스의 미스일 수도 있는데 아마 시저스조차도 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거리가 그걸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거리였는데 닿았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만. 맞습니다. 어쨌든 중거리 시저스를 허브로 한 번 한두 번 정도 피해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나왔고요. 중박. 아, 이득을 가져가지만 무한맵에서 그대로 가져가기엔 쉽지 않은 필드죠. 일단은 무릎 선수가 중박을 타이밍을 바꿔가면서 썼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은 미스. 이번 세트는 했고. 중단 위주로 게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 한 번 더 퍼지 흘리기를 노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뒤돌고 다시 한번. 그리고 원잽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원잽이 어쨌든 하다가 썬더 임팩트 열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 찔러 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타 반응하지 않은 무릎 짬발. 이러면서 킥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썬더 임팩트. 다시 한번. 그리고 뒤로 빠질 수도 있고요. 무릎 선수로 허브로. 하단 카운터는 나지 않았습니다. 슬슬 하단을 쓸지 말지 양 선수가 고민할 텐데. 원쓰리로 딜캐 하면서 들어가고요. 3타. 야, 네요. 그러면서 뒤로 빠져주고 제기. 놀라운 거는 네.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렇죠. 와, 이거 약간 아쉽죠? 이게 만약에 더블이 굴러갈 수도 있어요. 하단 7체 마지막 뒤로 빠지고 허브 하단 이거 와 이거 끝까지 견뎠습니다. 무릎 지금 방금 반식의 안기 무빙 봤나요? 그 무빙 하나로 동그라미를 하나 땄어요. 네. 저거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은 그렇죠. 아마 압박이 들어갔을 텐데 이게 틀어주는 것 때문에 클린도 안 뜨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 세트를 이기게 되면 반식의 안기 무빙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콤보가 나오네요. 역심리로 시저스 한번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 무릎 선수 입장에서 7000골을 마치고 아마 깔아놓을 겁니다. 자, 오라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요? 다시 한번 대시가드 이거 킥칼 써라 라이트닝 어떻게 보면 썬더 임팩트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아, 긴 기술들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슬슬 썬더 임팩트 다시 한번 비중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는 썬더 임팩트가 하단 막는다 의식한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행하는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잡기 빌드업을 썬더 임팩트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 2타 그리고 제기차기 계속해서 역심리를 굴려나간 무릎 선수가 1점 챙겨옵니다. 터질 수도 있어서
이제 인내심이 어느 쪽이 먼저 끊길까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 선수가 하단 가드율이 점점 좋아졌다는 얘기는 라이트닝 이펙트를 통해서 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안전한 외너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잡기 못 풀었고요. 나 잡기 많이 걸긴 했거든요. 이 양 선수한테는 웬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데미지가 한 60에서 70 정도 차이가 나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저스 다시 한번 붙어주고 이번에 썬더 이펙트 다시 한번 그러면서 썬더 다음에도 안전한 기술로 계속 깔아주고 와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정말 두둑한 배짱. 그리고 농마차 1타 다음에 키카리랜드가 썬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딜레이를 주고 있어요 이 타를. 아 그리고 원잽으로 일단 거절하는 무릎의 팽이지만 이제 원잽을 같이 쓰면서 이거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어쨌든 졌던 판에 때문에 중단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방면장을 때리면서 체력 리드하고 있는 무릎이고 드디어 콤보. 맞습니다. 최대한 벽으로 보내야겠죠. 벽이 닿지 않았습니다. 중간? 질체 오랜만에 선수 다시 한번 와 근데 카운터 이 타이밍을 빼앗아서 재배망하지만 벽 뚫려야죠. 와 됐어요? 여전히 벽이에요. 레드를 쓰기는 아직 애매한 것 같고 농마찰 천천히 농마찰 1타 다 수심리 하려고 해요. 네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와 레이지 아츠 아 이것도 지금 잘 썼고 그 다음에 핫칼 다음에도 2타를 그냥 썼는데 문제는 무릎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가드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타수심리가 오늘 좋다라는 얘기예요. 레이지에서 나오는 그 과감성 지금 12회 세 번째 세트 분위기 지금 2연승 중입니다. 그렇죠. 전 세트도 한 번도 안 뜨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와 이 정도 되면 뜨는 쪽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제 한 번 정도는 이 악물고 견뎌내는 이 시간 CBM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릎 선수가 이거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허버 정도를 놓을 수 있는데 시저스를 근접해서 쓰고 있어요. 하단 자, 주상도 잘 때렸고 체력 차이 2배 이상 썬더 다시 한번 이제 하단을 잡기 못 풀었어요. 자 잡기 못 푸는 게 누적될수록 이걸 역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잡기 흘릴 수 있다 퍼즐리게 할 수 있다 이제 3연발을 써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 타이밍에 또 안 안고 있어요. 삼각지대 하단 하단 칼 하단 2번 잡기 자리 바꿀 수 있거든요. 잡기? 그러니까 자리 바꿔서 펭수를 만들고 싶은데 레드 벽에 닿지 않았어요. 시간 20초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와 뒤로 돌기를 이야 외너펀만 심다가 마지막에 2타 마무리. 와,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도 슈퍼토너먼트에서 녹티스로 화려하게 최병 선수가 보였는데 네. 이번 연도 스프링에서도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봄이 찾아오면 실력도 이렇게 개화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최배망이 보여줍니다. 와. 하지만 무릎 선수도 여기서 따라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썬더 이펙트도 타이밍이 달라졌고 썬더 이펙트 때문에 하칼이나 악마발을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하단. 그리고 중거리에서는 시저스로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요. 네. 와 이것도 지금 진짜 안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에서 콤보 한번 날려주고 측면벽일 수도 있거든요. 콤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잘 때렸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농마찰 콤보 방패로 이어갔고 하단으로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12M. 그리고 벽에 몰았을 때 무릎 선수한테 농협장을 안 써주고 있어요. 네. 끝까지 안전하게 게임하고 있어요. 또 스타일이 달라요. 아 창사락습 다시 한번 웬어퍼 라이트닝 결국 저걸 심어둠에 따라서 하단이 열리는 건데 이런 컷킥 좋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콤보 날려주고 콤보도 안정적으로 잘 때렸고요. 자 원스리아 총호 그러면서 데미지는 많이 줬는데 오랜만에 떴죠 또 호밍기 원세 중박 오와 패링 틈을 안 주는데요. 맞습니다. 허창스 때 패링이 나오는데 패턴이 너무 좋죠. 하단 이걸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라운드를 1대1로 만드는 무릎. 아 이러면 어쨌든 썬더 이펙트는 좀 더 쓸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에 무릎 선수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거든요. 시저스 잠발 슬슬 반시계를 하면서 패의 기술들이 피해져요. 그렇죠. 그 질체도 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릎 선수가 제기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창산학습까지 나왔습니다. 또 한번 썬더인가요? 썬더. 하지만 썬더를 막을 생각. 그래서 하칼. 하단이 열리고요. 그렇죠. 하칼을 쓴 이유는 흘려질까 봐. 이러면 벽 갑니다. 흘렸다가 맞았고 악천군데 이러면 또 팽존이지만 안전하게 게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와. 질체? 하지만 하단 막았고요. 잠발.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요. 야 제기창이 가장 안전한 수들을 꺼내들고 있고요. 그렇죠. DRX 무릎 선수 다시 한번 리드합니다. 굉장히 빠른 기술 위주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슬슬 중단이거든요. 중박. 그러면서 하단 흘려졌을 때 최방 선수가 3연발을 맞았기 때문에 하단 흘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야 원투 제기도 나왔고 진짜 기본 오브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체 다시 한번 찍어주고 썬더셋을 쓰고 싶었을 텐데 농마찰로 일단 횡까지 통제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안전하게 다시 중박 퀵칼 나왔습니다. 반시계 한 끼로 오 농마찰 쫓아가요. 뒤로 같이 맞추고 아 이거 쓸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면 최단 벽으로 보내고 대시에서 썼어요. 벽이에요? 옆 벽 뒤로 빠지고 중박인가요? 질체 잠발 아직까지는 악초판을 안 써주고 있거든요. 중박 제기 천천히 가겠다.
하단 이러면 더블. 야 이거 흘렸습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긴 합니다. 네. 최대한 벽으로 보내서 레드를 쓰면 이러면 욕맞춰. 자 역전기가 나올 수 있나요 한번? 아 이것도 알고 있었네요. 옆으로 굴고 자 이러면 빠지고요. 다시 이야 짠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체배망의 역습이 나오지 않은 채로 2대2까지 가고요. 양 선수 꽉 채워서 경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제도 체배망 선수 써주고 있는 무릎 선수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거든요. 짠발 저 건드려주는 이러면 떠요. 자 일만의 팀을 노려봤습니다만 이게 뜨지 않았고 그대로 반격해주는 무릎. 이번엔 뭔가요? 이파락 총부 쓰드까요? 기사킥 다시 한번 1타만 쓰고요. 혹시나 모른다 주도권 뺏기면 이지 걸릴 수도 있다 이거거든. 다시 한번 2판. 네. 자 이제는 질캐를 더 이상 하지 않죠. 오! 질캐 사실 약했고요. 이제 레이즈를 빼앗겼고 질체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변형 최대한 벽으로 보내겠다. 최대한 그럼 자리 바꾸고 이번에 뭔가요? 되찾았고 뭔가 리셋을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이러면서 레드를 만약에 쓸 거면 벽 근처로 몰아서 써야 되거든요. 시저스 다시 한번 이거 허치면 악총고 맞을 수도 있고요. 뒤로 빠지는 양손도 시저스 이제 슬슬 레드각이 나오긴 하는데 양잡 참고 오! 무릎 선수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거거든요. 레드 밀어냅니다. 한 방에 자 이거 그대로 레드를 쓰면 또 피할지도. 이거 때릴 생각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잡기를 풀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반응을 한 겁니까? 그렇죠. 결국 뭐로 띄우는 걸 끝났는데 이거 최방 선수가 말릴 수도 있어요. 자 썬더 정말 길게 끌어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전이고요. 여기서 7총고 와 오랜만에 보는 무빙인데 그러면서 더 흔들게 하겠다. 더 흔들게 하겠다.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찍어주고요. 그때 한 번 제자리 컷킥으로 프로 선수가 상대를 말리게 할 때 있거든요. 창사 다시 한번 찔러주고 썬더 임팩트. 그렇죠. 하단을 다시 긁어줘요. 지금 점프가 나올랑말랑 했거든요. 방금 전 제기를 받고 뭔가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뒤로 빠지고 농마차를 1타 붙였어요. 역심리를 그렇죠. 걸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서 지형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저스를 깔아두고 있는 최명 선수고요. 농마차 1타 조금씩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격하는 무릎이고 빠져나오는 과정. 키칼이 가장 중요한데 키칼 썼고요. 키칼 타이밍 다시 한번 시저스 깔 수도 있는데 일단 참고 있습니다. 자 무빙으로 불정 3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선수 입장에서 시저스랑 키카는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 와!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 결국은 박면장이 통했습니다. 오히려 그랜드 파이널의 매치 포인트 DRX 무릎입니다. 그 두 가지 기술이 열리지 않게 되면 하단을 쓰고 싶어지는데 그럴 때 썬더 이펙트를 깔아놓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미지를 빼앗겨서 안 되는 이 갉아먹는 싸움 속에서 그렇죠. 조금씩 콤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칼 저 하칼 이탈을 쓸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도 있고 다시 한번 사운더 자 퀵칼 퀵칼 오다가 카운터 한번 날 수 있는 그 찬스를 만들어보기 위해 쓰는 체배만 오히려 시저스입니다. 오랜만에 시저스 카운터 났기 때문에 최대한 벽보에서 벽보를 아프게 때려야 되거든요. 잘 넣었습니다. 패턴 뭔가요? 방패인가요? 방패 뒤로 빠지고 시저스 팽존이에요 문제는 2판 자 이러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초파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시 질체 질체 다시 질체 탑축까지 나오고요. 와 이것도 빠져나와요 체배만. 와 웨너퍼 맞고 뭔가 횡신을 돌았거나 버튼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쓰는 족족 카운터 내고 있습니다. 원투 몸으로 밀고 있고요. 원투 이번에 또 타이밍 바꿨어요. 몸으로 밀고 있어요. 자 웨너퍼가 카운터가 났네요. 공격적으로 조금 보여줬거든요. 공격적으로 와 이거 걷기 결정적이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신사 오 그리고 콤보 쉽게 갔어요. 짠발 레이지가 나왔고 이거 키칼이나 썬더 이펙트 맞추고 싶은데 다시 한번 짠발 안 했고요. 웨너퍼 웨너퍼 다시 한번 웨너퍼 썬더를 맞추게 되면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레이저스 데미지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는 자 거의 최대 데미지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가 없습니다. 체배먼 레이지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레이지 2천대 이 다음에 뭔가요? 이 다음에 수가 있어야 돼요.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아 체배망의 판단 그걸 기다리고 있던 DRX 무릎 그랜드 파이널로 직행합니다. 아, 근데 양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요 이제 연점 안 쓸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이런 기대 싸움이에요. 한 대 남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모원의 세트를 딸 때는 굉장히 빠르게 까면서 ATL 사상 지금 최초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ATL 모든 경기 중 처음으로 결승전을 외국 선수가 이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기앙 선수가 혹시라도 우승을 하게 되면 그렇죠. 외국인 사상 최초의 우승자가 되기도 하는 거라 역사의 페이지를 계속해서 넘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스바거로 보입니다. 네 카운터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만들어냈던 것도 파괴형이지만 어떻게 들어갈지요. 일단 스티브로 먼저 파고들었던 무릎 맞습니다. 그러면서 웨이브하면서 천천히 연잡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릎으로 일단 먼저 앉는 거를 통제해주고 있는 파괴형 선수가 킥쿡투 자 웨이브 카운터가 났네요. 그렇죠. 일단 일단 흔들렸어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레리어트를 실수했거든요.
뒤로 빠지면서 킥훅을 노리고 있는 크레센티오랑 킥훅을 노리고 있는 파경 선수고요. 서로 노리는 수가 하나씩 있는데 질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페이크도 많이 걸고 있고 여기 카운터 드라고닉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와 불스! 그러니까 불스 타이밍이 보통이 아닌 게 일반적인 불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무빙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순식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크레센트 그리고 다시 한번 킥훅을 누렸습니다. 더킹 다시 한번 킥훅 다시 뒤로 빠지고 있는 양 선수고요. 찍어주고요. 초핑까지. 그 타이밍을 꼬는 중단이었거든요. 중단에서 다시 한번 기사. 펜신 돌지 마라. 다시 한번 찍어주고. 이게 원어투로 때려줄 수도 있는데. 오 로블로 카운터. 이거 축을 돌리면서 때려줄 수도 있는데 일단 정면이겠네요. 이러면. 그리고 콤보 다시 체력을 리드하고 있는 파경왕. 와 어제는 로블로가 아니 기상킥이 아닌 아리킬이랑 로블로 막 하단 이런 식으로 왔는데 네. 오늘은 또 변형을 해서 기상킥. 원래 저희가 봤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웬어퍼 웬어퍼 두 번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대요. 카운터가 잘 안 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게임을 해주고 있는 파경 선수인데 투원 투원 아, 파고 듭니다만 이기는 기술 위주로 깔아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훅. 아. 그리고 이어지는 퀵훅? 그러면서 벽까지 보내면서 아직까지는 무릎 선수가 더치 스매시를 안 쓰고 있어요. 자 스매시 자리 바꿔주고요. 그 결국 스매시를 깔아놓으면서 빌드업을 더치 스매시로 갈 수 있거든요. 자 웨이브 기상식 웨이브. 하지만 여기에서 술을 많이 넣으면 퀵훅에 걸립니다. 벽으로 보내고 안전한 콤보 느끼죠? 다시 한번 약간 미스. 아직도 괜찮긴 해요. 네 체력 차이 큽니다. 레벨트 자 뭐 투원으로 까나요? 레드를 아직 쓸 수 없고요. 네 충분히 깎고 킬각이 나와야 그 잡기가 발동을 하는데 무릎 선수가 반응을 했고 여기에서 흘려줍니다. 점 타이밍을 맞추고 있어요. 킥훅을 카운터 냈다는 것 자체가 느낌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 벽 콤보가 들어가긴 쉽지 않았던 거리. 초핑으로 퍼지가드 노리고 있는데 와 카운터 냈어요. 타이밍을 잰다는 걸 눈치치고 디웬서로 먼저 카운터 냈거든요. 네 샤이닝까지 한 대 더 때리면서 디테일도 살렸고 밝기가 이어집니다. 또 한 번 이지거나요? 결국 엇박자 중단은 먼저 깔아놓는 빠른 카운터에 지거든요. 그 부분을 박영수가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러면 벽 앞에서 콤보죠. 콤보 들렸고요. 약간 미스. 레드스톤 팡스. 스매시. 이러면 벽으로 최대한 보내면서 레드스톤 팡가 볼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누군가요? 벽에 긁히지 않았고. 이러면요. 다시 한번. 안 들어왔어요. 와 레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축이 좀 안 도와줬고. 그렇죠. 와 근데 파괴왕 선수가 웬만해서는 잘 안 흔들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슬슬 카운터가 터지긴 했는데 그게 승리로 이어지진 않았던 바로 전 세트. 원원투 쭉 돌았고요. 웨너퍼 그러니까 엇박자 타이밍을 꼬는 중단했을 때 뒤왼손을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그걸 알고 대시가드 앞가드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웨너퍼 자 맞춰가면서 가드 그리고 그 엇갈린 타이밍에 집어넣는 원잽.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밀면서 카운터까지 예상하는데 그 타이밍이 또 파괴왕 선수 버터를 안 누르고 있고요. 아, 하이킥 하지만 초핑으로 찍어줍니다. 자이언트 자리 바뀌고요. 이러면서 뒤로 빠지면서 카운터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도킥 잡기를 어.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찍고 다시 오리발 안전하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킥코 카운터 날까봐 크레센트 카운터 날까봐 안전하게 깔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벽 앞에서의 압박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로블로 다시 한번 로블로를 과감하게 넣어주는 파괴왕 스매시. 스매시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요. 살짝 참고 다시 스매시. 자 레이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시간 조금 남은 상황 그러면서 빠졌고요. 2단 횡신을 하면서 불스 쓸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레드 있는데요. 원투 와 원투 쓰리 그리고 반격기를 흘려냅니다. 파괴왕 선수가 리스펙했어요. 무릎 선수라면 절대 무조건 막는다. 그래서 웨이브로 들어간 건데 원투원 질렀어요. 네. 이러면 파괴왕 선수가 이제 깔아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요. 그래서 아, 다시 중단 압박 그리고 무릎 선수가 불스나 뒤왼손을 의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스나 뒤왼손 의식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킥 맞습니다. 그러니까 앉는 걸 통제하는 도킥인데 이러면 킥콕을 또 노릴 수 있고 크레센트콕을 노릴 수 있거든요. 타이밍이 또 맞춰서 아 원제 그리고 숙여주면서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아 이런 게 킥콕을 공략할 때 좋은 재료가 되죠. 와, 근데 파괴왕 선수가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빌드업을 킥콕 할 거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킥 먼저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웨이브 들어가고요. 네, 양잡 웨너퍼 이거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거거든요. 레드를 주면 레드 소핑 맞아서 역전당한다. 근데 그걸 알고 웨너퍼로 긁어나가고 있어요. 자, 압박 그죠. 반시계 다시 한번 돌았고 대신 계속 반시계 레드 소리판 가세요. 레드 소리판가 이거 반시계 잡으려고 짬발 쓰면은 흘리겠는데요. 와 레드 소니판 그리고 파괴왕 선수는 패링 다음에 결국 반격기 다음에 뭔가를 노렸는데 그걸 알았네요. 웨너퍼 훅으로 흘려주고요.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스피드를 느리게 하다 지금은 또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병원 볼까요? 파라메륨? 대용을 앞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크게 걸어볼 수도 있는데 스매시에서의 구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러면 파라메륨 남아요. 살짝 웨너퍼인가요? 천천히 어? 근데 이거 콤보죠. 여기서 브로 선수가 200%를 지를 때도 있는데 찍어주고 다시 한번 안 일어나니까 와
이걸 일어나자마자 무빙을 하네요. 그렇죠. 무릎 선수가 속도를 낸 게 아니라 속도를 내는 척만 했어요. 마지막 라운드. 그리고 그전 라운드는 체력 소모도 어마어마합니다만 여기에서 또 끌어올려서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해야죠. 킥복 타이밍을 더 늦추고 있고요. 오, 빠른 싸움. 그렇죠. 양 선수가 67을 바라보는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양손? 가슴만? 와, 결국은 맞춘 이 카운터. 네, 이러면 벽까지 가서 바닥 거거든요? 진짜 아픈데요? 정말 아픕니다. 이거 벽곰 때려주고 그 다음 심리인데 맞나요? 오랜만에 또 나왔고. 야, 이거 원턴으로 킬을 내네요. 그렇죠. 그 벽곰을 때리고 심리가 너무 다양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스티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훅 뒤로 빠지면서 이번에는 훅을 빠지면서 썼고요. 자, 잘 안 잡고 이글 크로. 그래서 짠발 짜게 짜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 선수가. 그러니까 웨이브 하면서 크레센트 훅 써라 이거거든요. 짬발. 스티브가 만들어나기까지 좀 어려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카운터를 잘 맞지 않고 있어요. 원체 원체 파는 거 보세요. 큰 기술 맞지 않겠다. 프레임이 내가 이기는 기술이겠다. 아니 이거 콤보 좋은데요 방금. 안전한 콤보. 손이팡. 그러면서 파라벨룸 때리겠죠. 자, 콤보 잘 넣고 마지막 한 번의 승부. 초핑. 아직도 지금 보시면 더티 스매시를 안 썼어요. 네. 그 더티 스매시가 열릴 때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직도 안 썼어요. 네, 아직은 흔든 마음보다는 안정적인 싸움을 깨하면서 여기에서 귓구이 터집니다. 이 맵은 어쨌든 바닥이 다 깨긴 했지만 더티 스매시에 공포가 있는 맵이거든요. 그렇죠. 콤보 파라벨룸. 아직도 모신기? 그렇죠. 천천히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릎 선수가.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려보는 고백. 이거 하단으로 일단 흘려내면서 최대 데미지 콤보 살짝 남고요. 자, 가젤로 띄웠고 여기서 이기려면 이지선다가 통해야 되거든요. 이슬찬이 이건 피했습니다. 그렇죠. 무릎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점점 흘려지고 있고 점점 파경 선수 입장에서 카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급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무릎 선수가 크레센트 형이나 크쿵을 더 자신감 있게 누를 수 있어요. 더 자신감 있게. 이 긴 싸움에서 먼저 분위기를 알아챈 건 무릎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키쿵 나올 타이밍에 야, 그걸 또 중단을 쓰네요. 네, 스터너 잘 넣었고 아직까지 연계 잡기를 통해서 이득을 볼 생각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앞걸음으로 앞가드까지 하고 있는 무릎 선수고 중거리에서 불스를 노리고 있는데 안 맞으니까 타이밍을 아예 안 재고 있는 파경 선수고요. 네, 훅으로 당겨주면서 살짝 뒤로 빠졌습니다. 파경 전발이 흘려지거나 막히게 되면 힘들어요. 연자! 이번에 뭔가 이번에 던지나요? 아우, 마지막? 아우, 풀었고요. 하단? 여기서 이럴 때 키쿵이나 크레센터 카운터 난다면 무릎 선수가 편하게 이길 수 있긴 하거든요. 키쿵, 토킹. 와, 이것도 안전하게. 자, 마지막 한 수는 있습니다만 그 레이지 드라이브를 맞추느냐가 중요한데요. 와, 이러면 콤보 봐야 돼요. 콤보 봐야 돼. 콤보 좀 어려운 각이거든요. 자, 벽에서 이번에 보자. 파라벨룸 렌즈 쓰는 게 일반적인 각이거든요. 2000의 와, 하단 마무리까지 결정타를 만들었습니다. 2대1로 앞서가는 TRX 무릎입니다. 파괴왕 선수는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한 세트만 더 이기면 우승입니다. 무릎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빠지. 오, 이러면 자, 일단 날려줍니다. 잡기가 통했고 빠지고요. 무릎 플라잉니. 그러면서 크레센트이나 키쿵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와, 그걸 또 로블로 이렇게 카운터 나기 시작하면 과제를 쓰나요. 그리고 바닥을 낭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큰 겁니다. 자원을 소비하게 만든 게. 찍어주고 다시 한번 다시 이글. 아, 이러면 디벤손이나 훅을 쓰고 싶어질 텐데 그 타이밍에 타이밍을 꼴 때 무릎 선수가 카운터라면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죠. 오, 아, 추가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어투 TK. 그러면서 레드를 쓸까요? 다시 한번 이글 크로. 여기에서 중단. 와, 이거 안 됐어요. 이런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와, 이 레드 안 찍은 건 진짜 대박인데요. 다 서로 이제 한 대 싸움 터. 스탠 선수 좋았고 서로 흘리려고 했어요. 서로 흘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스탠 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킥코 카운터 나면 파경 선수 멘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니발 더 잔잔하게 무리하지 않고 가는 파경. 와, 이제 파경 선수가 본인이 몰린 걸 아니까 더 빠른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네. 오, 그걸 흔들어주면서 여기서 패링이 통했습니다. 패링 드라운이 캐스트에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콤보. 자, 다시 한번 파라벨룸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 걸어볼 만하죠. 스매시에 다시 한번 아직도 안전하게 충분히 쓸만했는데 아직도 아끼고 있어요. 스매시를 통하지 않았고요. 크레센트 훅. 크레센트 훅은 카운터가 절대 안 나고 있습니다. 킥훅 쓸까요? 킥훅? 과연? 크레센트 훅 원투. 오, 이러면 연자? 이번 던질까요? 일단 꺾고. 아, 다시 한 번. 와, 다 꺾었어요. 제일 아프게 그렇죠. 레이즈인데요. 다시 한번 웨이브 기사께 레드 소니팡 있어요. 레드 소니팡 타이밍 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파괴 선수가 무빙을 천천히 해야 돼. 뒤로 빠지고 레드 소니팡 어느 타이밍일지 지금 계속 재고 있어요. 아! 결국 맞췄습니다. 이상이에요. 박양 선수 입장에서 이상이자 매치 포인트. 다음으로
올림픽 갑니다. 굉장히 아끼고 썼어요. 그렇죠. 카운터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딜캐도 실패했고요. 일단 박양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퍼 크레센트쪽 뒤로 빠지고요. 원투. 자 다시 한번 토킥. 뒤로 빠지고 키코 크레센트쪽이 무섭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카운터로 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웨이브 타면서 이 연계는 버텼습니다. 여기서 때리지 못했어요 박양아. 그러면서 악마손을 천천히 가지고 있는 무릎선수 카운터. 샤이닝으로 이제 자원 다 소비할 것 같거든요. 자 찍어 내렸고요. 이제 자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뭔가요? 기상킥인가요? 천천히 돌려주고 오 횡시 오른발 벽광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파기앙 선수가 이번 슈퍼토너먼트에서 위기를 많이 넘겼거든요. 자 소닉 팍 이번에 뭔가요? 아 걸기 전에 먼저. 그렇죠. 자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근데 파기앙 선수가 흔들 법도 했는데 네. 아직도 안 흔들려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쉽게 원투원 원투원. 근데 여기서 크레센트 욕을 이글 크로 다시 한번 때려주고 둘째 와우 카운터. 이러면 통보 벽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것도 안전하게 때렸어요. 자 필살기 이 0점 조절을 칼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걸 다시 한번 자신의 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파괴원. 그러니까 파괴원수가 마지막까지도 침착하게 이기는 프레임대로 깔고 있거든요. 하단 하단 선수 입장 와 오케이. 잠시만요. 이러면 끝났어요. 자 이걸 그대로 잡아 던지면서 2대1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을 만들면 2대2입니다. 맞습니다. 아, 파괴왕 선수 뒤심 장난 아닌데요. 네. 그 마지막에 몰리면 사실 깔아놓는 게 힘든데 파괴왕 선수는 당연한 듯이 깔아놓고 있어요. 자, 당연한 듯이. 키쿡만 조심하자. 다시 한번 그의 로우블로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키쿡 카운터를 노리고 있지만 안 노릴 수도 있고요. 브루 선수가. 자! 벽까지 가고 벽에서 심리인데 과연 버티겠을까요? 스매시 여전히 스매시. 스매시. 근데 이거 콤보 콤보 또 쫓아가요. 일단 안전한 콤보 때려주고 찍고 이상 다시 한번 수돌이세요. 침착하게 뒤로 빠지는 파괴왕 선수고요. 서로 카운터가 나기 싫은데 이거 콤보 이러면 비상이에요. 이러면! 오늘의 슈퍼 토너먼트 스프링 최종 우승 DRX 무릎 선수입니다. 와 무릎 선수가 쉽지 않았는데 그거를 또 어쨌든 이겨냈고 스팀으로 차분하게 가면서 오늘의 우승 트로피와 상금 모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내려놔 주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 자체도 한일전 구도로 가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 또 ATL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승을 차지합니다.